농업용 로봇이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덜어줄 해결사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과수 분야에서는 무인 작업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계화에 지능형 기술이 본격 접목되고 있는데 앞으로 벼농사와 밭작물로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과수원에서 방제 로봇을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곳곳을 자율주행으로 다니면서 농약을 살포합니다. 방제 작업 중 약재가 떨어지면 보충하는 것으로 스스로 이동해 보충한 뒤 작업을 재개합니다. 힘든 방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일손을 크게 덜 수 있는 건 물론 농약 중독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좀 힘든 게 이 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늘 뒤집어 쓰고 살아서 건강이 안 좋아짐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초 로봇도 자율주행으로 다니며 구석구석 풀을 베어냅니다.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섭니다. 운반 로봇은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과일을 옮겨줍니다. 300kg까지 실을 수 있고 물건이 가득 차면 지파장까지 스스로 다녀오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부족을 기계화로 대신하고 있지만 기계화에 대한 부분들의 지능을 더 씌워서 무인화 작업까지 가능한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시험 보급과 현장 실증을 통해 2027년 이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또 과수뿐만 아니라 벼농사와 밭농사에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